집회 모였던 국민들의 그 숫자 수치로 말하면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보다도 뭐 비교가 안될 만큼 훨씬 많다는 게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사고와 또 그들의 어떤 행동을 그냥 그 아주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 아주 도외시하거나 그 제외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은가.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식구들이고 한 형제들이고, 우리의 관심은 이제 자기 주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도 우리 관심의 그 시선이 펼쳐져야 되고, 또 사회만이 아니라 그 자연계 생태계까지도 미쳐져야 되고, 또그 생태계 안에는 식물, 동물, 모든 생물이 다, 아니면 무생물까지도 포함돼서 인간의 그 삶과 직결되는 그 귀족의 전체에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. 역사는 절대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진 않는다. 그런 큰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희망을 이렇게 갖기를. 또 요즘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소위 AI가 이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면 수많은 직종이 앞으로 더욱 많이 사라질 것이다. 그래서 더더욱 어떤 위기감을 우리에게 조장을 하는데,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직종들도 생겨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보이고 하니까, 지금 안 보이는 새로운 그 포텐셜이라고 할까, 가능성이 앞으로 생겨날이라고 봅니다.